오늘은 우미를 사랑하는 이모 삼촌들이 우미를 만나고 싶어서 서울로 모이는 날이에요. 왜 울어 역겹게 다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 미치겠네 정말. 내 돈으로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고급 선물을 사실 먹고 있었습니다. 갑 내가 이 사람들 정말 마음에 사실 조금 별로 안 드는데 어땠어 오늘? 여러분 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파. 막 소리 지르면서 목을 하도 흔들어가지고 나 지금 목이 살짝 쉬었어. 나 진짜 올해 너무 많이 웃은 거 제일 많이 웃은 날인 것 같아. 거의 은지 10명 있던데? 근데 나는 양반이었어. 보통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어떻게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하나 몰라. 그니까 진짜.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은지도 싹 가리고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진짜 티 안 나고 하고 있지. 근데 아 다행이다 구독자분들이 납득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했어. 어떤 기준이에요? 나 왜 안 뽑혔어요? 나 다음에 꼭 뽑아줘요 막 한 분들 많았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 팬미팅 다음 영상인 거지? 팬미팅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 은지가 종지부부가 품는 겁니다 여러분. 와 선물도 진짜 많이 주시고 나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진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온 쫑지스가 통심당 튀김 소보루빵을 세 봉지나 사오신 거예요. 나 지금 한 봉지만 갖고 있는 이유 김아진 정주성 눈 돌아가가지고 좀 챙겨줬다 이 말이야. 사실 먹고 있었습니다. 한 입만 더 먹겠습니다. 튀김 소보루빵 맛있겠지?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내 돈으로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이런 급 선물을 형의 다음으로 저에게 폴로를 주신 제 찐친, 제 불알이라고 아 불알이 아니라 불알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불알 없습니다. 에이. 가자. 편지인가? 아, 내 인보이스. 저때 너무 우미 스타일이야. 아, 이 발 뭐야? 아, 너무 긴장해서 너무 행복해서 발이 올랐어. 어머. 스타일이지. 아, 사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우미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은지 스타일을 알고 그런 걸로. 근데 종태 빼고 다 알아 내 스타일. 아 그래? 쫑지스들은 지금 진짜 찐이야 이분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제 스타일. 우미가 또 퍼스널 컬러가 옐로움이거든요. 옐로움. 너무 감사해요. 예쁘게 잘 쓸게요. 잘 씌울게요. 제가 쓸 뻔.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미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인형도 사오시고 파리바게트 제주에서만 살 수 있는 제주 마음잰드예요. 아 진짜? 오, 나 근데 난 이거 한 번도 못 샀는데 지금 처음으로 선물 받은 거야. 그래? 제주도를 그렇게 자주 갔는데도. 그리고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 여행 가면 매일매일 가는 베이커리가 있어요. 아베베 베이커리. 아 우리 제주도 영상에도 거기 근데 나한테 왜 3일 동안 계속 빵을 사냐고 했던 아베베베. 진짜 빵 너무 무거워. 이렇게 무거워요. 내가 무슨 맛을 좋아할지 몰라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달라고 했대. 우와. 그래서 지금 두 상자였는데 한 상자는 우리 같이 나눠 먹고 또 김아진 싹도 챙겨갔어. 너무 좋아요 빵순이거든. 너무 잘 먹을게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거 냉동실에 얼렸다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으면 좀더 게임 끝이야. 우리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좀 버려 준태. 나한테 버려. 내 입에 버려. 맞습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나랄라. 제가 또 꽃다발 트라우마 있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예쁜 꽃을 사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종태한테 받았던 꽃들은 다 황공포증 올 만큼 정말 징그럽고 이상한 꽃들이었거든요. 또 내 취향 저격 당했잖아. 나 또 이런 컬러도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근데 여기 꽃이 얼마 없어. 왠지 알아? 왜? 우미가 먹었어. 아. 죄송해요. 우미가 채식주의자인가 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쁜 꽃. 어, 편지도 있어요. 아니 편지가 다 있어. 편지를 다 담아주셨어. 편지 공개해도 되나? 나한테 사적으로 쓴 건데. 요즘 학교 생활로 약간 힘이 들 때 인스타 스토리, 라방, 유튜브 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대. 그러면서 나도 저런 결혼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이거 너무 감동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제 미래의 결혼 생활도 신랑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지부부가 되시길. 우마 언니가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마지막 추신까지 고마워요. 감동. 종태 편지는 제가 싹 다 갖다 버렸는데 이건 꼭 간직할게요. 뭐야 이건? 아 이거 군인분이 나 먹으라고 선물 뭐야? 주셨어. 일본 뭐 그런 건가 봐. 아 내가 또 일본 여행 너무 잘 갔다 온 거. 어떻게 알고. 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워. 짜증나니까 한 입에 먹어볼까? 뭐야? 과일 향 같은 게 싹 나면서 찹쌀떡 같은데 젤리 같고 젤리 같은데 찹쌀떡 같아. 좀 상한 것 같아. 먹지 마 종태. 손도 대지 마. 좀 상했어요. 그래서 종태는 안 될 것 같아. 버리려고요. 먹지 마. 분명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우리 오늘 먹었던 점심 도시락 하나 남아서 가져왔어요. 너무 귀엽죠? 우미 태그까지 해주시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갑. 갑이 뭐야? 걔. 왜 저래 진짜. 어디까지 알려줘야 돼. 은지 언니 종태님. 우미한테도 편지를 따로 쓰셨네? 우미 편지 한번 먼저 볼까? 아 너무 귀여워.
아니 글도 모르는 애한테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면 어떡해. 나보고 두 개 다 읽으라는 거지 뭐. 게이댓 우마 안녕. 우미가 태어나기 전부터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지금까지 우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이모. 와, 어이구 나도 눈물나. 오늘은 우미를 사랑하는 이모 삼촌들이 우미를 만나고 싶어서 서울로 모이는 날이에요. 우민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모 삼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에 틀림없이 아주 사랑스러운 어른으로 성장하리라 믿어요. 우미가 그런 멋진 성인이 될 때까지 이모는 한결같이 우미를 지켜보고 애정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진짜. 어이 뭐지, 무슨 느낌이지? 저희도 아직 우미한테 한 번도 편지를 써준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왜우러 역겹게 좀 못해. 정말 뭐야? 너무 취향 저격이야. 다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 미치겠네 정말. 완전 내 스타일, 체험 스타일이잖아.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잖아. 미쳤냐고 다들 이렇게 취향 저격. 그러니까 운지 스타일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그냥 아예 키치키치하게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여운 거거든. 그러네. 알록달록하게 그냥 이렇게 때려버려도 너무 귀엽거든요. 진짜 우미 여기 앉아있죠? 편지 하나 더 있었잖아. 어머 이 사람은 사연도 이렇게 길게 썼거든요. 기억나 정태? 아 맞아. 이분은 사연도 엑셀이 거의 본인 거 거의 한 화면이 가득 차도록 본인의 이야기들을 담은 분이었는데, 아 나 또 울 것 같아서 나 그냥 일단 이거 나 자기 전에 부를래. 고마워요. 자 여기도 편지가 있고요. 뭐야 이거? 우와 우리야, 우리 사진이야. 은지 좌우명도 있어. 겸손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근데 너무 센스 있게 은지 딱 좌우명. 그러니까 이거 제 인생 좌우명이거든요. 겸손하고 당당하게.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너무 귀엽죠. 우미랑 정태 좀 봐. 너무 귀엽고 난 진짜 그냥 내 실물 같아. 아니 그림 너무 잘 그리셔. 이분은 K고사 미술 입시 준비하는 친구야.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혼자 우리를 보고 그리신 거 아니야? 집에서 그런지 학교에서 그런지 학원에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 장소를 왜 한정해. 뭐가 이렇게 많아? 편지도 있고요. 어떻게 넣으신 거야? 아니 어떻게 넣은 거야? 나왔다. 이제 나왔다. 이거 뭐야? 너무 뭐야? 귀여운 멀티태. 근데 너무 또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들 내 스타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봐. 보여 정태? 그러네. 이거야. 보여. 아니 어쩜 이렇게 제가 또 이런 아이템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해? 옷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사람들 봐봐. 다 봐봐. 우미와 나의 취향을 그대로 아는 사람들이야. 너무 사랑해. 진짜 내가 이 사람들 정말 미치고 팔딱 뛰어. 이렇게 취향 저격을 해버려. 진짜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옷 선물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럽다. 왠지 알아? 취향을 잘 모르면 애기 엄마가 안 입힐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취향을 저격해? 그럼 엄마 죽는 거야. 왜? 심장이 아파서. 완전 우와. 진짜 제가 너무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핀보요. 내가 자주 사는 브랜드야. 게다가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내가 다 좋아하는 거라고요. 이 편지도 한번 볼까? 부족한 선물이지만 어린이집 다니는 우미를 위한 상하복 두 벌, 나들이를 위한 원피스와 레깅스를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기 통하는 사이. 그래서 유니폼을 빗대블. 아 너무 웃겨. 오늘 출산한 지로 딱 102일째 되는 날이라 산후 우울로 조금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또 그런 감정도 잘 느끼는 것 같아. 이 시기 지나가면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한 즐거운 언박싱 시간이었어요. 정말 마음에 사실 조금 별로 안 드는데 아 좋다 라고 한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너무나 취향 저격을 당하고 이분들 정말 우리 영상 우리 우미 나랑 정태 정말 애정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러분 진짜 저희 가족을 더 멋진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저희한테 댓글로 또 좋아 좋아요로 정말 건강한 자극 주셔서 저희가 찌릿찌릿하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희 종지부부가 될게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정말 너무 행복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귀 너무 빨려서 빨리 잘 거니까 카메라 좀 꺼줄래?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기댔었군요.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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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